사랑을 네 번 나눌 수 있는 고수다. 뭐 이런 얘기들. 송구이 좋아합니다. 양념. 양념. 데이비드 베컴이 네. 되게 보양식으로 좋아했던. 장어 젤리 전격 공개. 식재료 탐험가들 이번엔 싱싱한 장어를 찾아 바다와 강을 누볐습니다. 알면 더 맛있다. 뱀장어와 붕장어의 맛 전격 비교. 이 정도로 작거든요. 가정에서도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장어 덮밥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. 잡숴봐 맛있장어. 지금 네 가지 종류의 장어가 보이는데요. 이게 바깥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얘는 개장어라고 하는데 이게 얘가 왜 개냐? 개요 개. 물은 물은 잘 물어. 이빨이 있어요? 이빨이 굉장히 세요. 이빨이 오메나. 자 보게 되면 입이 굉장히 크어서 실제로 어부들이 잘 물립니다. 얘를 일본에서 뭐라 부르냐? 하모. 하모라 부르잖아요. 하모도 일본 말로 하부. 물다. 그래요. 똑같은 거예요. 자, 두 번째. 네.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. 이게 붕장어입니다. 동생 같은데. 예. 붕장어. 예. 아나고인데 네. 구멍이란 뜻이에요. 구멍. 붕이 구멍인데 몸 옆에 보면 구멍이 쭉 있어요. 이렇게. 한 그렇죠. 46개 있거든요. 38개, 40개 있는데 이것만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. 세 번째. 얘가 이제 뱀장어죠. 우리가 보통 이제 장어덮밥. 그래, 장어덮밥 하는 건데 얘는 네. 주로 이제 민물에서 많이 잡히긴 하지만 사실은 얘도 바다를 왔다 갔다 해요.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. 여기 이제 친구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. 예, 여기 이제 원구류. 사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얘는 그 물고기 종류가 아니고 원시 물고기 종류고요. 4억년 된 곰장어. 이상하게 생겼어요. 눈 앞이. 이건 잘 못 보면요. 눈이 없어요. 꼬리랑 머리가 좀 혼돈이 돼요. 종류만큼 이름도 가지가지. 이제 일본 이름 말고 우리 이름으로 불러요. 장어를 한의학서에 보면 말리어라고도 부르는데 그 만자가 뱀장어만이에요. 그래서 보면 물고기 어에다가 그다음에 날일자가 있어요. 그리고 넉사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. 하루에 네 번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물고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루에 사랑을 네 번 나눌 수 있는 물고기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네요. 갑자기 내가 왜 부끄러워지죠? 결혼을 네. 아직 안 하셨지만 준비는 확실하게 돼 있으신 것 같아요. 정보는 다 여기 머릿속에 있어요.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고 싶은 음식. 한국인이 좋아하는 장어 요리 공개합니다. 5위는 꽃처럼 사르르 녹는 그 맛 샤브샤브. 4위는 윤기가 좌르르한 양념 장어와 초밥의 절묘한 만남, 장어 초밥. 3위는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즐기는 간편 보양식, 장어 덮밥입니다.